오늘 다 끝나고 왔어요. 오늘 스케줄 다 끝내고 온 거. 어후, 동현 웨스트. 서동현, 아. 그러게요. 내 성이 웨스트였네. 곤방와. 이야, 오, 밍밍. 와니드. 127. I'm so sorry I don't understand your language, so if you don't mind, please feel free to translate. 서사무엘이랑 작업 한번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무대 항상 너무 멋있어요. 고마워요. 이게 뭔가 기획하고 딱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가 2년이면 작업을 하겠죠. 좋아요. 캐스퍼 라디오 못 들었는데 제 방 꼭 들을게요. 제 방으로 좋은 겁니다. How have I been? Been good. Good, good. I signed to a new label. It's a great label. 존잘 사무엘 씨 고맙습니다. 아이엠 라이브라는 방송인데 방송이에요. 방송 녹화 내일 저녁에 할 거니까. 아니야, 실물 존잘탱이더만. 고맙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인다. Maxine, you love my song. Thank you. 사진을 화보같이 찍어요. 카메라가 좋은 거예요. 얼굴이 열리라는 거예요. 카메라가 좋은 겁니다. 월요일 라디오가 요즘 월요일에 낙이에요. 진짜 잘 듣고 있어요. 나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라디오. 저도 유명해질 것 같다던 게 진짜가 되고 있어서 좋아요. 천천히 하는 거죠, 천천히. 내가 그걸 몰랐는데 그게 있더라. 그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뭐 틀린 말이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기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누가 쳤지? 언니는? Can't wait for new music from you. Another new song is gonna be dropped on 26th of April. So, 한 4주 남았나? Yeah. Miss you when you come to Thailand. 확실하지 않아. I'm not sure. 내 취업도 천천히. 천천히 해요. 천천히. 형 안녕. 오늘 필카 들고 라디오 퇴근길 갔는데 못 봤어. 못 봤어. 안타깝다. 오늘 귀걸이 블링블링한 거였네. 왜냐면 내가 어제 귀테리어를 받고 왔거든.
받고 싶어요. 기부 공연은 연말마다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좋아요. 옆길로 가게 하지 마. 아, thank you for listening. You changed labels? Yep, I signed Magic Strawberry Sound. 아주 좋은 겁니다. I literally love your music so much. Thank you. 그 뭐지? 그게 있는 것 같아. 사실 나는 그런 걸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이 머리를 밀고 1년간 기르고 그리고 그냥 동네 가면 돼요. 동네 미용실 가서 말아주세요 하면 돼요. 팬미팅 할 시간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 그런거 그런거 허용해줄래나 거기서? Saying why are you sitting in the dark? We can't see you. 테아모? 티아모인가 저게 테아모인가 테아모겠지. 파란머리 좋았다고. 보는 사람은 좋죠. 보는 사람은 근데 이게 막상 파란 머리를 하는 사람은 오, 아, 은근히 웃겨요. 고마워요. 끝나고 나갈 때 잠깐 볼 수 있는 것 같던데 순서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하나 있는 게 현장에서는 저 Is car my favorite place to do lives? I think it's true. 아 그러게 나 계속 긁고 있었구나. 그러게 나
그러면 그걸 못 버텨. 중간에 머리가 예쁠 생각을 하면 안 돼. 예쁠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냥 나는 인생을 포기했다. 내 머리는 이대로 백수 같은 거죠. 네, 머리에 물 주기 좋습니다. 한번 싹 밀어야 돼. 한번 싹 밀고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래, 1년간 미용실에서 미는 게 아니고, 와, 당연하죠. 1년 동안 페인처럼 살았죠. 나 완전 모자 쓰고 난리도 아니었어. 혼자 돌아다닐 때는 모자 쓰고 막 그냥, 그리고 듣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되게 민망해지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맞아.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는 진짜 오늘은 진짜 계속 내 어디를 긁게 되네. 이렇게 여기도. Please save this life today. Good night. Bye bye. Yep. Good night. (웃음) 형 너무 멋있어요. 고마워요. 오늘 하이텐션. 요즘 계속 하이텐션이에요. 요즘 진짜 너무 좋아. 다 본인의 최고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좀 NO! 칭찬하지 마!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칭찬 감옥인 것 같아. 아마 약간 그런 게 있어.
좋겠다. 되게 인스티튜션처럼 완전히 이렇게 가둬놓고, 가둬놓고 칭찬한다. 그게 제일 좋은 건것 같아요. 내일 동그랗게 가두고 칭찬 릴레이 해봅시다. No!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 지나면 일정 그게 지나면 즐기는 것도 중요한데 더 빡세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맥주 뭐 좋아하냐고요? 맥주 그러면 다 해결돼요. I love your personality. Thank you. Ah, 못 꺼내겠다. 이미 버렸어. 오늘은 그거 마셨어요. 그거, 그 뭐냐. 아보카도는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 이게 되게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 같은 게 뭐가 있는 게, 이게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들이 그게 그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뭐라 그래야 되냐. 아, 말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냐, 오늘은. 그, 그치. 좋아하는 과자. 과자. 아보카도는 좀. What artist do I listen to? Me.
any plans for concerts in Europe. Maybe next year, I guess. But not this year. 이제 콩 썼던 것 같아요. 그 적당히 반반씩 잘 써서 아니 그러니까 뭐가 정답은 아니야. 이게 미디를 밴드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 거의 없어. 그냥 연이 닿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서 녹아들면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 거지. 제주도 표선이라는 거 아 거래 그들 일해서 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더 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가보고 싶어요. 와이너리인데 거기에서 그게 있어요. 거기 나파밸리라는 데까지 LAX에서
예전에는 막 뭐 많았죠. 나도 막 진짜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어떻게 되고 싶다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지금은 진짜 별 생각 없어요. 그냥 내가 사실 기로에 되게 많이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를 갈까 고민을 했는데, 근데 그게 있어요. 회사의 분위기 자체가 직원도 만족하고,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게 싫어. 억지로 장사하는 마인드. 나는 그러니까 아마 장사하면 크게 망할 거예요. 자퇴하고 내가 고졸이라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고,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언젠가 나이를 먹고 나도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교수 같은 거 그런 거 해보고 싶고. 이게 아직 판매 중입니다. 내가 오늘 샵에 가서 확인을 한 건데, 이 샵에 아직 형몇개 정도 남았지? 한 5개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으로 갑니다. 나 이미 갔다 왔어. 오, 그래요? 좋아요. 아무튼 내가 핀 해놨어요. 강민 김 많이 들어가서 팔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가서 좋을 거예요. 쓸어 남아. 그래 한 다섯 개 있지. 다섯 개 남았더라. 아니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들어요. 나는 이게 뒷면이 마음에 들어. 뒷면이 이게 목걸이를 돌리면 여기 이렇게 이런 게 달려 있단 말이야. 일반 목걸이 같으면 아 나 너무 장사하는 것 같아 그때. 그리고 본인이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소량이 간지예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이 목걸이 차고 다니는 사람이 20명도 안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대단한 거야 이거는. 아, 맞아. 직접 보고서. 직접 보고. 그리고 난 영업을 좀 진짜 쓸데없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 할인해 준대요. 서사무엘 팬이에요 라고 하면 할인해 준대요. 아니 근데 아무튼 결론이 뭐냐면 내가 영업을 갖다가 의외로 소질이 있는 것 같은 게 내가 전자담배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태운단 말이에요. 이 전자담배를 피는데 내 이거 사고 거짓말 안 치고 한 6명 내 한 2주 내에 사게 만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난 진짜 영업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니까 내일 가서 사세요. 다섯 개 남았다 그럽니다. 난 심지어 이거 배터리 전압이랑 내가 평균적으로 이걸 갖다가 쓸 때 어느 정도 충전 주기가 필요한지까지 다 설명을 해줘. 근데 확실한 거는 그건 것 같아. 아 가게요? 가게는 그거예요. 가게는 저기 강민 김 타고 들어가서 다레니모라는 브랜드 타고 들어가서 Now I was talking about this necklace that I bought today. Let me show you. 아무튼